네, 시청자 여러분, 하태민 주식TV입니다. 네, 하태민 주식 분석 18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신규 상장주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죠? SK IE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냥 영어로 바로 적어 볼게요. 예, IE 테크놀로지.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네, 제 카페가 나옵니다.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모든 자료는 제가 씁니다. 그 속에서 네,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의 말씀 미리 드리면요. 매일 아침 제가 8시 반부터 10시, 네,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20분 폐장까지요. 네, 장중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어서 네,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 유튜브나 카카오TV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혹시 못 보시더라도요, 장 끝나고 다시 보기 하는 분이 벌한 다섯 배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업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니까요, 다시 보기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요, 액면가 1,000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고요. 2019년 4월 1일에 SK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예, SK 에너지 솔루션 맞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분할했습니다. 맞나? 예, SK 참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 마기 주력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분리 마기 건식이 드라이가 있고요. 웻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회사는 웻 쪽만 합니다. 웻 쪽이 분리막을 얇게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전기차용으로 적합해서 드라이는 얇게 잘안 돼. 요거는 좀 쌉니다. 가격도.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하는데요. 그래서 드라이 웻 합쳐서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아사히카 세이고, SK 에너지 솔루션 아이 테크놀로지가 3위입니다. 자, 분리막은 말 그대로요. 그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접촉을 해버리면요, 스파크가 이렇게 화재가 나고 폭발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라고 하는 거는요, 네, 그 음극이 있고요, 양극이 있다 치면, 네, 요렇게 리튬 이온이 요렇게 가면 이제 충전이고요, 요렇게 가면 방전이죠. 이게 충전과 방전을 왔다 갔다 하는 게 2차 전지인데요. 요게 이제 양극과 음극이 예를 들어서 맞닿아 버리면요, 스파크가 폭발이 나거든요. 그걸 서로 분리해 주는, 그게 말 그대로 세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요쪽 분리막을, 요거를 이제 원료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료는 원료가 여기 어디 있죠? 네, 여기 있군요. 네, 초밀도 폴리에틸. 요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대한유화가 뭐또 2차 전지 관련주다 막 이런 얘기했는데, 초밀도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 아이고 호모인데 제가 스펠링이 틀렸군요. 폴리프로필린인데요. 그래서 미국 두 군데로부터 반띵식 공급을 받고, 이 원재료를 가지고요, 습식은 여기다 솔벤트를 첨가합니다. 솔벤트를 첨가하고, 이게 이제 딱딱한 걸좀 부드럽게 만들어 가지고요, 쭉쭉 당겨서 늘립니다. 쭉쭉 당겨서 늘리고, 습식은 거기다 솔벤트를 첨가해 가지고요, 하는 부분이고, 건식은 솔벤트를 첨가 안 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쭉 늘린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리튬 이온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코팅을 하는데, LG화학이 여기다가 세라믹 코팅을 하거든요. 분리막에다가 LG화학은 한 면만 합니다. 근데 IE 테크놀로지는 양면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쓴 저기 차는, 특히 그 기아는 이쪽 쓰거든요. 현대는 LG화학을 쓰는데요, 기아는 사실 전기차가 불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나는 이유가,
이런 거는 이렇게 SK 에너지 아이 테크놀로지처럼 양면을 코팅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분리막이군요. 그렇습니다. 원전은 폴리에틸렌 이런 걸 가지고 쭉쭉 늘리고 솔벤트를 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만드는 코팅까지 해서 만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저기 아이고 이거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제가 스펠링을 고쳐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웻 프로세스만 한다 그랬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이웻 프로세스만 본다면 1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 드라이는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주로 쓰인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의 강점은 뭐냐? 일단 아까 말씀 코팅을 잘해야 됩니다. 코팅을 잘해야 스파크가 안 튀고 막 불도 안 나고 폭발도 안 하는데요. 이 집은 양면을 코팅한다 하는 점이 좀 강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웻 드라이 방식, 웻 프로세스는 솔벤트를 넣는다 그랬죠. 솔벤트를 제거하려고 건조를 시키거든요. 이 건조하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거 또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생산 속도는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는 네,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보다 생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 알려지고 있어서 SKI 이 테크놀로지 나름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능력을 계속 늘리는데요. 중국의 창저우, 그다음에 폴란드. 그래서 폴란드에는 지금 만드는 게 주목받고 있는 게 유럽에는 분리막 그 공장이 없어서 유일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중국과 해외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 할때 양극재 원가 비중이요. 양극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 분리막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도 분리막은 소재니까 소재 재료비 내에서는 한17% 정도 인건비 있는 거 빼면요.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 정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공모가가 10만 5천 원. 앞으로 3개월, 6개월 보유해서 해제되더라도 거래량으로 볼때 그렇게 물량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데 고민이 그겁니다. 이제 제가 투자 의견 고민이 뭐냐? 근본적 고민이, 이런 고민도 처음인데요. 자, 분리막인데, 분리막은 이제 우리가 전해질 때 얘긴데, 앞으로 전고체 전지가 등장하면 뭐 분리를 할 거야 없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고체 전지 시대가 만약에 오면요, 분리막은 필요 없어집니다. 물론 전고체 전지 시대가 언제 올지 전고체 전지가 가능할지도 모르고요. 언제 정말 상용화 될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지금 전고체 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건 사실인데 전고체 전지가 오면 분리막이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게 미래의 불확실성. 그 지금의 정권계 의견들을 보면 지금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2027년까지는 계속 고속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7년 이후부터는 좀 전고체 전지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봐야 아는데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설비 투자를 하니 계속 뭐 해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글쎄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그럼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면요. 그래서 SKI 테크도 A면가 1000원짜리라 그랬죠. 지금 시총이 한 13조가 넘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양극재 업체 중에 포스코 케미칼의 시총이 제일 큰데요. 포스코 케미칼을 능가했는데 아까 이 시가총액도 일단 좀 1위로 올라선 부담이 있고요. 두 번째 전고체 전지에 대한 미래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지금은 이제 상장하고 저는 이걸 허니문 기 주가라고 말하는데요. 상장하고 주가를 한번 또 움직이는 시기가 오는데요. 지금 주가는 그렇게 저는 막 매력 있지는 않다. 이 정도 주가하면. 결국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하대표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적정 기업의 가치 주가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잖아요. 매매에 참관하는 큰 그림을 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있다 그러면 아 그렇다면 뭐좀 올라갔을 때좀 분할로 매도하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산다든지 전략이 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구장창 이 회사가 막 앞으로 아주 좋을 거야 이렇게 가다가 못 팔고 다시 빠지면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 또좀 부담스럽고요. 전고체 전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해서 지금의 최근에 올랐는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관이 팔면 나도 파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네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탄력은 강하겠다. 다만 기관 외국인이 팔면 나도 언제든지 이익실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안전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리막 공부하셨죠? 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